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어, 지난 한 주간도 또 성경적인 또 교회관과 또 예배관을 가지고 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관과 예배관에 이어서 또 때가 때인 만큼 우리 성경적인 직분관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딥모드의 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예, 오늘은 성경적 직분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이 직분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와 또 사실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부분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회 공동체와 다르게 이 교회 공동체의 이 직분은 어~ 특별히 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는 또 터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직분과는 목적과 그 의미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사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정확한 직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또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직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그리고 그 대안을 함께 또 말씀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직분자의 모델이 누구였을까 생각하던 중에 묵상하던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직분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모델적인 사역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의 시리즈 말씀을 강단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또 임명하셨고, 또그 열두 사도에 의하여서 일곱 명의 집사가 세워지고, 또 사도행전 1 4장 20자에도 나와 있지만, 또 장로가 세워지는, 어, 택하자 세워지는 응답을 볼수 있습니다. 어, 한 예로 어,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신자가 좋은 교회를 막 찾는데 어, 좋은 교회가 있으면 찾아지면 자기에게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이 얘기를 듣던 어느 잘 아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아 집사님께서 좋은 교회를 찾으면 꼭 저한테 연락해달라고. 그러나 집사님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아마 나쁜 교회가 될 거라고. 그 말은요. 어, 오늘날 우리 많은 기독 신자들이 자신이 먼저 좋은 교인이 되기보다는 사실 좋은 교회를 찾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원의 성도로 또 예원, 예수님 원하시는 직분자로 쓰게 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여러분 조광지처럼 처배 차이 아시죠? 조광지처럼 그야말로 가난과 고생을 함께하면서 남편 뒷바라지 하고 끝까지 밀어주고. 함께 집안을 일하, 일으킨 부인을 말합니다. 근데 이 첩은요, 어떤 순수한 만남이라기보다는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만난 여자이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첩이라는 글자, 여러분 한자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설립자에다가 계집녀 자, 여기 그첩 글자거든요. 신기하죠? 설립자와 계집녀가 합쳐져서 한번 첩자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서 있는 여자입니다. 서 있는 여자는 언제든지 이타산이 맞지 않으면 떠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조광지처와 같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첩과 같은 교인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원의 우리 성도로서 교회를 든든히 서나가기 위해서는요. 내 이타산에 따라서 언제든지 계산하고 내가 원하던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떠나하고 이익 따지고 철새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첩과 같은 어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조각시자처럼 우리에게 주신 기한 직분을 묵묵히 또 감당하면 영적 뚝심을 갖고 어또 묵묵히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부분이 좀 서론적인 부분에서요. 이 직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본론적인 부분에 나가서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분의 특성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의의와 중요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특성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우리 유인물에도 좀 같이 나와 있지만 이게 벼슬 직자의 분수 분자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직분에 대해서 어떤 벼슬로 여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건의주의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잘 성실히 교회를 추석하면은, 어, 내가 집사가 되고, 뭐, 아주 집사님이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때로는 뭐, 장, 건사가 되어지고, 어, 어떤 이런, 그냥 정신적인 벼슬의 단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러한 직분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잘못된 직분 간에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어, 아예 직분 자체를 버리려는 움직임도 있고, 또 직분이란 말보다는 섬김이란 단어를 좋아하고요. 어, 또 어떤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오늘날 굉장히 이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억감이 좀 줄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분이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게뭐면 선택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주일강단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이 선택받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청지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뽑은 것 같고 교회가 생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좀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우리가 직분자로 청지기로 부름받은 건 역시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직분자로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수존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또 우리 주요 성경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는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누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는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 주셨다는 라 것. 자, 성경 구절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주께 내가 감사함은 어떻게 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우리를 감히 충성되이 하나님이 여겨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은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곧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부터 임하는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우리는 뽑히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막 이력 써도 내고 내 스펙도 써서 내고 어쨌든 건 남을 밟고 서야지 뽑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또 미래 비전을 갖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이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분 자들을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해중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투표하잖아요. 장로님을 세울 때도 투표하잖아요. 자 해중의 선택을 통해 부르는 것은 선택을 해서 뽑으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 안에 이제는 신약 시에는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믿고 세례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품별할수 있는 그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투표를 통해서 세상 투표는 국민들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투표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투표는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령의 눈를 받는 방법이 바로 투표라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직분의 특성은요. 어 어떤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어, 반드시 섬김의 자리고 사명이 있고 책임이 따라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상 직분과는 다른 직분이죠.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어, 거부하는 것도 사실은 겸손이 아니죠. 어, 그리고 그 직분을 어, 또내 기질대로 감당하려는 것도 또 교만이죠. 철저히 이 직분의 의미의 원어자. 이 의미 자체가 섬김이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다스림과 돌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델로 대속물로 오신 것처럼 직분은 명예나 권세의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직분에는 사명에 따라오고 책임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의 특징은요. 여러분 은사입니다. 은사. 어, 베드로전서 우리 사장 10절 말씀에도 나와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은사와 달란트 대로, 그 그릇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어떻게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든든히 세우고, 또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역 지교에도 직분이 있듯이, 우리 교회 안에도 직분이 있듯이 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 나가는 그런 방편이 바로 직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설론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럼 직분의 의의와 이 중요성,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제 중직자 시대에 많은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또 조금만 뭐 새가족이라도 1년 이년 지나면 바로 뭐 서리 집사 받고 말려다 보니까 내가 집사가 된 줄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어, 세례를 안받았는데 집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받은 직분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면 한 가지가 은혜라는 선물이고요, 또 하나가 직분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모든 신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때로는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왜 중요하냐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면 직분은요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무능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혼자서 세계 무가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시겠습니까? 로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 사람이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작서 이 직분의 좀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뼈대다, 근육과 같다, 동맥과 같다. 또 교회의 주인이 주, 주인이 바로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거다. 공동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다. 직분은 우리를 어떻게요? 능하게 하는 거다. 라고 여러 가지 형태로 어, 조금 풀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뼈대, 관절. 우리 몸에 뼈가 없다면 여러분, 굳건하게 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직분자가 있음으로 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어, 또견고하게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직분이 없으면 제각기의 자기 마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키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직분이기 때문에 내 육을 쳐서 복종할 수 있고 한 번에도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또 교회에 오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영생의 스럼프가 올 때도 이 직분이 또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또 세워나가는 어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근육과 같냐 어 근육은 몸의 지체와 지체를 연결해 주고 이제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힘이 힘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적재적소에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육이 없으면 바로 직분이 없으면 교회는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맥과 같다. 어, 바로 이 영적인 양식을 직분자들이 전달을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전달하는 신부르근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의 직분자, 말씀을 강단을 통해 선포하시고, 그러면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아보면서 검면하는 역할. 그럼 집사의 역할은 뭐냐? 그 말씀이 적용되도록 이제는 구체적으로 삶의 자 속에서 섬김의 직분이 바로 집사거든요. 또한 이 제가 어, 교회 주인이 주님임을 선포하는 거다. 왜?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어,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어느 누구도 주인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대로 그 뜻을 깨닫고 그 직분에 맞는 요구에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는 참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직분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장치 역할을 하는구나. 이 장치 역할을 한다는 게 무엇이면요? 자기 취향이나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움직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취향과 개인적인 파, 판단에 의서 교회를 움직이지 못하는 장치가 바로 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어떤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자가 있어도 안 되고 다니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어, 어떤 한 사람만 스타가 되면 안 된다. 함께 가는 복음 공동체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허락된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은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어디모에서 1장 12절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4장 어, 8구제도 나와 있지만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는 어, 그 직분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그릇 속에 감졌던 보배와 같은 그 직분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왜 사도라는 그 직분을 감당할 힘을 하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순교자의 믿음은 아무나 주지 않은 것처럼 그런 순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부어 주신 겁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베드로, 사실 어부 출신의 그런 제자들이 많은 증인 문서를 남기고 어, 담대히 그 공에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어, 더 이상 우리의 능력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제창조적인 지혜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직분을 감당하실 때 두려움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 표 속에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에 대해서 그것에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으시고 직분을 사모하는 우리 사역자, 조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 말씀하시죠. 직분은 뭐다? 축복의 통로다. 자, 제가 지금 아까 두가지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직분의 유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직분이 없어, 직분이 없다면요, 신앙생활은요 늘 어린애와 같은 신,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실제로 그런 성도님들 봤거든요. 10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늘 예배만 드리고 그냥 빠져, 성도의 교제도 없고, 어떤 내가 기관 속에서 같이 헌신하고 함께 섬길 때 소속감도 있고 영적인 힘이 따로 오거든요. 근데 직분이 없다 보니까 10년, 2 0년이나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직분은 맡았어요. 직분은 있는데 문제는 일하지 않습니다. 직분은 주어졌는데 거기에 따라서 가치를 두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자동으로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그 직분을 맡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능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고 아 직분을 통해 믿음 성장하고 직분 을 통해서 정말 교회관이 확고해지고 직분을 통해서 더내 믿음의 그릇이 성장되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분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주시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직분과 확실했거든요. 내가 핍박자고 내가 폭행자고 내가 해방자고 내가 살인자고 정말 시대반을 죽이고 내가 전도자를 박해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저주받아 죽을 자인데 이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극히 여겨주셔서 사도 삼아 주신 거에 대해서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부름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늘 자신의 정체성 속에 그 감격이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께서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는 거 사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교회 직분은요 단순히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에 있어서 뽑힌 것도 아니고 어떤 공로가 있음에도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충성되 여겨서 하나님의 무적적인 선택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거든요. 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긍유람 속에 어, 직분받은 거 정말 이 사도바울이 영생 얻은 자들 중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세웠다. 라고 디모데에서 1장 16절에 고백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직분자의 본이 되는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사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직분은 짐이 아니라 뭐다? 신앙의 끈이 되어지고 날개가 된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직분을 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지는 않잖아요 영적인 슬럼프를 반드시 탈 때가 있고 때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때가 있고 반사가막다 귀찮을 때도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직분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 내 신앙의 슬럼프를 탈때 직분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방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맡은 일, 사명, 임무,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직분은요 굉장히 나에게 끈의 역할 다시 한번 내가 이 직분의 사슬 때문에 은혜의 사슬 속에 매개 되어지는 근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분이 없는 혹시 교회만 다니는 것은요 꼭 다시 없는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없는 배 표류하는 거죠 예,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직분은 날개와 같습니다. 세계 여러분, 날개가 짐이겠습니까?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되어지는 것처럼 날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돕고 또 신앙의 성장을 돕는 그 방법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 계속 여러분 직분의 날개짓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아 올라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좀 비성경적인 잘못된 어좀 비성경적인 직분관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죠. 자, 제가 서두에 조금 언급을 해 드렸지만 좀 비성경적인 직분관을 보면 직체 직임 예. 어떤 우리에게 주신 직분, 다 비슷한 말이지만, 사실 내가 집사다. 그런데 어느 각 부서에 내가 회장이될 수도 있고, 선거에 대뭐 어떤 한 특정 역할을 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맡겨진 어떤 직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데, 의외로 집사다, 뭐 안수집사다, 서리집사다. 내가 맡겨진 그 직분에, 집사 직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 속에 그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작은 직책들, 이 우선순위를 반드시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직분을요, 계급제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계급으로. 자, 직분의 세상에서 보여주는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직분은 어떤 개인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직분이 계급처럼, 계급제도처럼 변질된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 가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거리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군림하려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어, 리더의 자리에서 어, 내려다보는 자리라면 교회의 직분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서버트 리더십, 리더는 멋입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렇죠? 직분이 올라갈수록 교회 직분은요 성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성경적 직분관을 갖던 사람들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 홈냐비너하스를 보십시오. 자, 사무엘서 2장 30절에도 나오지만 그들은요. 제사장 직분이었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부정화 짓을 저지르고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주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직분을 경솔히 여기고, 정말 그리스도 그 엘리 제스장 일가들이 완전히 몰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직분을 소중히 여겼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으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와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제 개혁개정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왜 직분을 소중해? 그냥 여러분 사울 왕과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요 기회가 와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손을 대지 않냐?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왕이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인명권자였기 때문에 손을 대도 누가 대야 된다는 거 알죠? 하나님께서 손을 대도 손을 댄다는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죠.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때는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윗을 높여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목회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정말 직분자들을 소중하게 보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 기도로 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로 직분에 대한 좀 올바른 어,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 필요하면요. 직분은 교회를 통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 온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방침으로 교회에서 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거지만 나에게 교회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분은 교회 구원과 복지를 해서 온다. 세상 복지 자원이 아니죠. 정말 연약한 성도를 든든히 세우고 정말 교회의 영적 복지 정말 연약한 자를 세우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나가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생명구원 복음 전파 정말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위해서 측분을 쓰는 많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측분을 주시는 중요한 키가 뭐면요? 불량대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불량대로. 이불량대로는건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불량대로 주시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불량이면 은 인격의 불량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세우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세워놓고 준비를 시켜나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서 또 하나의 맡겨주신 그 직분의 특성에 따라서 또 하나의 미래 비전을 갖고 만드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준비돼서 부른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산시켜 나갈 것을 계획하시고, 그쵸, 원석이 보석, 보석으로 다듬어질 것, 예배와 훈련을 통해 다듬어질 그 모습을 비전을 갖고 풀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불량대로 또 인격의 불량대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하나님이 채워나가시면서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직분은내 성질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불량대로 감당해 나가는 것 때문에 절대로 피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집사인데 저, 저 분은 왜 장론가 왜 우리는 신앙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앞서가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막 부러워하고 시질 짓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부분에 또 선한 경쟁하시면 됩니다 직분은요. 절대 상하 조직이 아니라는 거. 교회를 이뤄가는 교회의 질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직분을 세운 이유. 에베소서 4장 12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성경 구절 안에는요. 직분을 세운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세운 이유가 지금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세 가지로 첫 번째가 뭡니까? 성도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올바른 성경적인 직분관이 확립되어 있는 만큼 직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볼줄 알고요, 또 감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분간이 없이 흔들리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세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건요, 이 온전케 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온전케 한다는 의미가 원어적인 헬라어가요. 외과 의사가 그 부러진 뼈를 맞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도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범죄한자, 범죄한자를 바로 잡을 때도 이 온정케 한다는 라이 헬라어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뜻이 나왔죠? 그처럼 완성하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연단시킨다라는 멋진 뜻이 바로 이 온정케라는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교회 현장을 볼 때마다 망망대해와 같구나. 정말 넓은 망망대해와 같은 바다에 그물을 쫙 던져놓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대학교처럼 어떤 일정한 뭐 뭐 입학시험 보고 들어오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직장처럼 우리가 어떤 일정한 능력이 있어서 테스트 받고 뭐 면접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않아도 누구나 교회에다 문턱 넘어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어도 교회, 교인, 문이만 교인인 척다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찌보면 이 지상에서는 가장, 가장, 불안정한 조직입니다 가장 불안정한 조직 왜? 망망대에불안전한 자들이 다 모였거든요 어찌 보면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고 그 안에서 많은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정확한 복음 반석 위에 세워진 직분자들 정확한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없지만 이 성격구절 꼭 기억하세요 골로새서 1장 28절 이게 모든 직분자들의 신앙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 안에 다 담겨 있죠.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요. 온전히 하는 것도 있지만 봉사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권리만 주장하지 마시고 의무도 행하세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어떤 그 직분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고 특권도 자랑할 수 있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의무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사역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대신에 어떤 경우에 내가 조금 섭섭하 뭔가 내가 자존심 상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그 직분 앞에 자꾸 특권을 내세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직위는요, 남들에게 일을 시키고 감독시키고 막 때론 야단도 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직분은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자는 자는 너희 종이 되린다고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섬긴다라는 건요, 뭐가 섬기는 것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흘려 보내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봉사요, 여러분 타 종교 타 단체에서 더 잘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정말 포럼하고 나누고 말씀 묵상하고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들을 또 전달하고, 여러분 정말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거. 이게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거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봉사입니다. 정확한 복음 알고 누리고 체험하는 거. 그게 모든 직분자의 미션이에요. 교회 와서 청소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황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로 도 오신 이 정확한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시거든요. 이거 안된 상태에서 직분자들은요, 무너집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직분 주신 이유가요, 온전케 하고 봉사하는 거라며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이게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구역지교회,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파괴자인지, 나는 건설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역지귀들이요 모래가 아니라 진흙처럼 똘똘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모래는요 아무리 쌓아도요 다 허물어집니다. 근데 진흙은 쌓으면 쌓을수록 굉장히 단단하게 뭉쳐버리죠. 뭉치지 못하는 것이 모래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공동체가 잘 결속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진흙과 같은 존재로. 잘 뭉쳐지는 그 진흙의 특성처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구심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잘 세우고, 어, 또 돌아보고, 또 교육자와 소통하느냐 따라서 우리 구역지구가 든든히 서나가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분자의 좀 올바른 영적 자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직분자의 올바른 자세.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청사진으로 꿈을 꿔 보세요. 우리가 뭐100%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이 기준은 있어야지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존재의 소유권과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많은 직분을 맡고 있지만 가장 근본으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충성대의 역에서 나를 정말 현장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이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다음에 나를 창조하시고 파송하시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목적 표류하는 배 같이 내, 의지, 내 생각과 기질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와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방향을 맞춰서 그 뜻대로 쓰임 받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직분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소명의식. 콜링이죠. 근데 이 소명 의식은요. 내적 소명이 있고요.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조금 신학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적 소명은 요 하나님이 이 직분에 대해서 나를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 히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직분 감당하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라는 내적인 소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외적인 소명을 보면 교회의 해종들이 나를 직분자로 불렀다 자 중요한 우리가 기름 부어 세운 우리 장로니, 권사니 안수집사니 정말 기름 부어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정말 교회의 해종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투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직분자로 섰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직분자가 될수 있어? 이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정말 모범이 될 수밖에 없고 직분의 본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받는 우리 직분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정말 이 지역에서 정말 교회에서 또 나를 원해서 나를 세웠구나 이게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치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는 어, 3 번의 작은 4 번처럼 비로소 생명권 헌신을 할수 있습니다. 생명권 헌신. 생명권 헌신은요, 생명권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헌신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없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러하는 그런 거 말고요. 베드로서 말씀처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물의 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모든 일에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자,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잠깐 동안에 열심히 낼수 있고요 잠깐 동안에 충성할 수 있어요 반짝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서이장 10절 말씀이 거잖아요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자, 내가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영적 뚝심을 갖고 갈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직분을 맡겨주신 거아니에 하나님께서 정말 또 다른 자리로 나를 인도하기 전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 끝까지 내가 올인하겠다고 생명관 허신하겠다고 여러분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사에 따라 직분을 감당하는 건요 여러분 성향, 기본,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은요 나를, 나를 충성되게 하나님 맡겨주셨잖아요 교회의 의사에 따라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의사에 따라 그 의견에 따라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거지 수시로 내 상황과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서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은 역으로 다른 사람의 직분도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께로 왔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거 그러면서 확고한 교회간 이거 제가 말씀드렸으면 중직자가 때로는 직분자들이 교회를 비방한다 직분을 경시한다 부신앙의 말을 조성하는 거 굉장히 영인 영향이 가죠. 잘못된 직분자의 굴림과 주장하는 자세도 위험하죠. 그리고 교인을 보는 영정인 시각. 계급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인을 어떤 고객이나 어떤 영적 그냥 뭐 환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한 영혼으로 양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어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는요. 긍정의 언어. 그렇죠? 축복을 심는 씨앗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워주고 격려해 주고 힘을 주는 천국 방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봉사의 때 요즘 제가 많이 묵상하는 부분입니다. 제한적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시간표는요 제한적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나를 드리는 것은요 사실은 그리 긴 시간들이 아닙니다. 봉사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너무 중요하죠. 믿는 것과 아는 것. 굉장히 믿음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다라는 거는요, 이제 훈련이거든, 훈련. 내가 그리스도를 안, 알아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를 아는 훈련이 전혀 안돼 있으면요, 이 믿음이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건전주의로 빠질 수 있고요. 반면에 믿음은 없어. 그런데 아는 건 너무 많아. 율법주의. 이론신앙으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직분자의 영적 균형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영적 균형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은 황종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우리가 보통 목사님, 장로님, 뭐, 아, 뭐, 안수지자님, 권사님, 전도사님 같은 교육자들은 이제 매년 임명을 다시 하죠. 전사 나한테 우가 옛날 직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하지만 항존이란 말은요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통 성도님들이 알고 있으면 은 평생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임기도 없이 평생 할수 있는 거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의미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교회에 존재하는 직분이에요 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늘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 항존직이라는 의미지 임기가 없어서 항존직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우리 다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예원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건사님들 아시는 집사님들 기타 우리 소리 집사님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쵸? 목회자에게는 정말 석유권이 있고 성례를 거하고 정말 성도들을 축복하고 신방하고 정말 장로님과 함께 협력해서 괴리를 치리하고 그래서 그 어떤 직분자 가운데 중에서도 자의적으로 직분을 이행할 수 없는 역할이 목사의 직분이죠.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강단과 탈의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장로의 직무 역시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교회의 행정과 건증을 관리하고 또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정말 양머리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권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 권사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의 정말 영적 엄마의 어머니 역할이잖아요. 기도의 배경입니다. 병자, 환난 당한 자, 시험 든 자,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자 집사의 역할도요. 정말 교회 여러 가지 봉사 허리 역할 또 구제 봉사 여러 가지 사물을 다 담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 집사 직분이 가장 많다 보니까 다른 직분보다 톨 중요한 직분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직분과 마찬가지로 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중한 직분이 바로 집사 직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1년에 또 새로운 이제 서리 집사 받을 분들도 세우고 이제 기직이 망다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만 이 직분의 가치를 좀 바로 알고 여러분들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장 사역자 조장으로 어,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지 교회를 우리 예원교회의 정말 세포 조직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충성되기 여기서 직분 주시고 나를 인정하신 거잖아요. 나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보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적 직분의 좀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직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가 조사원이 늘안 좋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 우리가 어떤 직분자로 서야 되냐 디모데 후서 2장 3, 4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며승리자에관한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맞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군사, 또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들을 보면 군사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전신갑질을 취하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오늘 본문처럼 뭐 예수의 좋은 병사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 수없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몸된 교회와 우리 구역 지구 안에 정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정말 지역 보고 말을 위해서 이삼줄 나라 사례데 있어서 우리 직분자들이요. 최 전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정말 영적 싸움 하는 자로 하는 여러분들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는 자죠. 그뿐만 아니라 경계하는 자로. 그런데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그쵸 아무리 일동으로 돌아와도 소용 없습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말씀 묵상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다 하는 자입니다. 말씀의 꼴을 누구보다도 은혜 가운데 말씀 삼아서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수고하는 농부. 수고하는 농부의 권한이 뭐죠? 곡식을 먼저 받는 자입니다. 제가 그 본부의 학원 보그마 그 예크 그림을 8년 동안 그리면서 어전그 계속해서 강단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취하며 그 요한의 증인으서 남긴 부분들을 말씀 보면서 꼭저 같았어요. 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영적인 자부심도 많이 복음 안에서 이 자존감도 회복이 됐지만 정말 이 증인 문서를 남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뭐 거창한 책이다, 뭐뭐 뭐 거창한 뭐 이런 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 특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한금기 같은 이 시대 시기를 들여서 정말 잠못 자고 몸 휘고 막눈 나빠지고 진짜 많이 저 같은 경우를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저한테는 평생 저의 면류관으로 남더라고요. 그만큼 사단의 공격도 있고요. 그림을 그릴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으로도 많이 몰고 갔거든요. 그럴수록 더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주님 바라볼 수 밖에 없었고, 더 기도할 수 밖에 없었고. 저는 늘그 퀘션 마크가 있었어요. 더 유능한 일러스트도 많고, 더 잘나고, 정말 날고 뛰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왜, 내, 내 내가 쓰지 맞을까 왜? 나라면 하나님이나 안쓸것 같아? 저는 항상 그 질문이 있었어요. 나라 쓰시는 그 기준은 실력이 아니더라고요. 더러운 그릇 닦아서 쓰시더라고요. 주인이 그 그릇 쓰고 싶으면, 그 주인 마음이에요. 더 예쁜 금 그릇 있어도 하나의 더러운 그릇을 닦아서 쓰시더라고요. 아 주인 마음이구나. 하나의 무조건적인 선통쓰게 제가 부름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택이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눈물 뿌려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그 단을 가장 먼저 거두는 자고요. 가장 먼저 그 응답을 맛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 대사관과 같습니다. 본국을 대신해서 현지에서 일하듯이 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대사관으로 이 땅에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내가 주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직분자가 천국 대사관 직원 역할인 거죠. 그 대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도의 대표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대사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 세상적인 어떤 기고나 능력이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말씀의 권위와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넉넉히 직분을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자 우리 이제 결론으로 제가 중요한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유인물에도 나와있지만 어, 미국의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쉬운 인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좀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당신이 해낸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보통 어떤 실수로 범하면은. 하나님 쉬운 인생 주세요. 이거 좀 피할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주세요. 맞는 직분 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어려운 인생이 와도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사람 강구하고 너한테 맞는, 너한테 껴맞추는 그런 일 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일에 이제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죠. 저는 300% 공감이 됐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 정말 수년 전부터 조금 기도쟁이로 바꿨던 게늘 늘 이렇게 좀 틀에 박힌 기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게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감당할 능을 주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체험함으로 결국은 직분이 축복의 통로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결론에 제가 이 복음적 분업 너무 중요하죠. 분업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나눠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은 굉장히 큰 부흥을 어,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교회수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일손이 모자른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소수인데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이제 소홀하게 된 거예요. 왜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이로인해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일일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구제하는 것까지 다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하죠. 우리가 어, 말씀에 찬으고이 접대를 일수하는 것을 이거를 이수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꾼 뽑자라고 해서 집사를 뽑지 않습니까그 집사의 자격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일꾼의 표지가 되는 겁니다. 표지. 스테반, 빌립, 브로골로. 니가 노로 디몬 밤에 밤에나 니골라. 일곱 집사가 세워지죠. 그래서 사도들이 오히려 이런 굳이 이런 일에서 물러나고 오로지 말씀 사역에 힘이 쓴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응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인 분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못 받고 목사님이 책상 줄 맞추고 목사님이 청소하고 아니요. 그는 어떤 그냥 잡리를 송두하게 맡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측분의 구별과 역할 분담이 분명히 이 복음 복음적인 분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야 될 거. 반드시 결산의 시간표. 결산의 시간표와 상급이 따라온다는 거.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음,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는 중에 사실은 이제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사 말씀 묵상하고 다시 정리하고 있었는데 일찍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어, 저희 대교구는 아니지만 전에 이제 제가 섬겼던 대교기도 구 하고 지금 함께 제가 맡고 있는 세가고 계는 권사님인데 아버님이 이제 소천 직전 이제 막 점점 이 맥박도 떨어지고 의식도 점점 없어지니까 대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아버님 마지막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스피커폰으로 돌리라고 하고 아버님 귀에다 전화 대기하고 천국 소망 부활 소망 가질 수 있도록 확신 심어드리고 다시 복음 전하고 기도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우시더라고요 그 남편 집사님이 우시면서 옥사님 아버님 이게 몇바이딱 멈췄대 다 멈췄. 아버지 돌아가신 것 같으면 울먹시더라고요 집사님 당황하지 마셔요 지금 평안하게 눈감으신것 시간 다 보셨죠? 하나님이 진짜 진짜 사랑해서 오늘 좋은 정말 중요한 할장 보게 하셨다고. 이제 이제 병원 알리고 이제 인도 받으시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제가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그 간만에 자로 딱 기도 받고 딱 소천하셨는데 막 가슴이 오늘막 뛰더라고요. 하나님 저희가 시공간의 초래에서 정말 기도해 줄수 있고 천국 소망 정말 부활 소망 붙잡고 축복해 줄수 있다는 그 직분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전도자로 쓰임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누군가 태어나는 걸 축복해주고 시주 가는 걸 축복해 주는 거 중요하지만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가는 그 시간표에 함께 우리가 도움을 주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요 정말 그, 그, 1분, 그 1, 본그일이일 기도로 딱 그냥 딱손이멈추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결산의 시간표와 상급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집사님 기쁨의 눈물 흘리세요.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더나딱 끊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역사를 연구해보면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자들이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들이었대요. 왜 이분들이 현세에 이렇게 많이 일했을까?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세를 바라봤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부신자들은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이 올인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상급 바라보고 올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동기부여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동물을 조련사에게 이제 질문했어요. 동물을 조련사 무서워하지 않는 힘이 뭐냐고 조련사에게 질문했을 때, 동물에게 적절히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보상을 해준 동물은 결코 조련사를 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조련사와 어떤 이런 뭐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어, 마찬가지죠. 한가 미물인 동물도 보상을 해주면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상급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의 축복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미 천국에 정말 놀라운 영광의 자랑의 별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똑축 복해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요 상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생 플러스 알파 보너스 이게 상금입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해요 이미 다 받았어 근데 하나님은 알파로 상금을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한 결사도 반드시 따라올 겁니다 왜 내가 과연 내 몸으로 하나께 님 영광 돌렸냐 재능에 대한 거 하나님 주신 정말 재능 달란트를 내가 하나님 영광으로 쓰임 받았냐? 나에게 주신 소유에 대한 결산도 물질에 대한 결산도 있을 것이고요. 나에게 준 사명들을 내가 제대로 감당했냐? 품의 사명에 대한 결산도 따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여 부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여러분 보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게 사명에 대한 결산으로 연결이 되어질 겁니다. 내가 하여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또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는 전도자의 최고의 직무를 감당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여름 우리 세 번째 직분과 상급에 대한 관련 선고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좀 돌려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이 성구들도 소리내서 함께 좀 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관련 성구 우리 자막 좀 보겠습니다 아~ 처음에 이사야 사시자시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아지로 임하실 것이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복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그 주인이 이리되 자라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고려서 사장이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인이라, 고려서 12장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추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 속에 우리는 통일성을 갖고 직분 감당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숙부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서 3장 9절에 정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의의 직분은요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돈이라자 우리 세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계수록 2장1 0절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수록 3장1 1 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께서 이 상급에 대한 분명한 약속, 또 직분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과 또 명성을 얻는. 면류관을 얻는 우리 기아 사역자, 어, 우리 지역장, 조장들 되시기를 구역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언약기도 제목 함께 나옵니다. 어, 성경적 직분관이 한리 돼서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어, 상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직분이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결산의 시간표에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사역 되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구역지구회와 우리 교회 섬기고 있는 각 기관과 부서 안에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선포된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적 직분관이라는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의 의의와 그 가치를 붙잡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하나님 이 직분 간에 이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일심전심 시속으로 영적 뚝심을 갖고 충성하는 직분자 되게 하시고, 직분이 축복의 통념을 깨닫고, 직분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며, 또 많은 자들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산의 시간표 속에 많은 영혼골의 열매를 통해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사역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구역지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기관과 부서 안에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우리 다리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몸된 교회를 든든히 전하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직분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성경적 직분간을 갖고 믿음의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